자, 우리에 계신 기자님 한번 내려가 주십시오. 정리가 돼야지만 저기 진짜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내려가 주십시오. 박수 알려주세요. 맞춤형 줄기세포가 개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테라토마 사진, 줄기세포 사진 조작 의혹 등 여러 가지 심각한 실수와 허점으로 그 성과의 가치를 퇴색시키고 갈등과 큰 실망을 드린 점을 사죄합니다.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우리 연구팀은 맞춤형 줄기세포를 만들었고 만들 수 있는 원천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실기자들 현장에서 말을 했습니다만은 두 개 가지고 있던 셀라인 중에서 2번하고 3번 셀라인 같은 복제변제에게 집어넣을 때 연료 거부반응이 없습니다. 네, 따라서 그런 현재 초기 단계의 동결 보존한 5개의 줄기 세포류는 재검증을 위한 해동 및 배양 과정에 있으며 향후 10여일 이내에 진위 여부가 확인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렇게 큰 상처를 입은 논문을 더 이상 유지할 명분이 없을 것 같아 저희가 공동연구자들의 동의를 모두 구한 뒤 사진 철회를 하겠다고 통보를 했습니다. 강우석 교수의 줄기세포 부재기자 연결합니다. 정병화 기자. 네, 정치국입니다. 나이 먹어도 못 죽으나지만 힘을 지켜야 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경에 서면 질의서가 발송되고 수일 내로 서면 답변을 받을 예정입니다. 조사의 범위와 순서는 2005년 논문에 대해 제기된 의혹 부분을 먼저 다루고 의혹이 확인되면 논문의 실험을 반복하는 과정을 단계적으로 거칠 예정입니다. 아니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거? 너무 많이 잡힌다. 이렇게 We now have hope that human being sufferings might someday...